안녕하세요. 이 막사 아카데미 지혜편입니다. 오늘은요, 고려장 폐지 설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장 많이 들어보셨죠? 고려장, 예. 나이 드신 노부모를 산에 갖다 버린다.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먹고도 살기 힘드니까 그냥 산속에 산채로 갖다 버린다. 정말 그 불효막심한 그런 일이었죠. 네. 근데 실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려장은 그야말로 그냥 설화고 이야기이죠. 실제 그렇진 않았고요. 이거는 실제 일본인들이 일제 침략기 때 도구를 위해서 지금 무덤을 파내서 우리의 유물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텔링이다. 어린아이는 조선 동화 대집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그런 동화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느냐라고 또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도구를 해야 되는데 도구를 하려고 그러면 일본인들이 보통 안 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통 시키죠. 지금 잘 아니까요. 그런데 이 조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조상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없어야 당연히 도구를 쉽게 하겠죠. 그죠? 실제 이런 스토리텔링이 나온 이유, 이런 동화집이 나온 이후에 실제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이 무덤들을 도구를 해서 문화재를 착취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이. 원래 이 스토리는, 원 스토리는 중국의 설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잡보장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고요. 실제 우리는 지게를 썼다고 하는데, 실제 중국 설화에서는 수레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려에서는요, 고려시대에, 고려사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불효를 행하시는, 징역 2년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이죠. 참 일본 애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거잘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고려장이 폐지된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려장이 폐지됐느냐. 그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명나라 사신이 두 가지 문제를 고려 왕조에 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한달 안에 못풀 경우에는 너희들은 무식한 나라니까 우리가 좀 지배를 해야겠다라는 그 침공의 명분으로 두 가지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즉 원나라에서 이제 명나라로 정권이 교체하면서 그런 시기겠죠. 그러면 고려 말이 되겠죠. 고려 말. 두 가지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첫 번째 문제가 똑같은 위아래 나무 조각을 주고, 그러니까 윗면과 나무 조각인데, 윗면과 아랫면이 똑같아요. 생긴 게 아무리 봐도 똑같아. 어디가 뿌리 쪽이냐라는 거를 맞추라. 이 얘기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생긴 말을 두피를 주고,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냐라는 걸 맞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무를 봐도 위아래가 똑같이 생겼고 나이테도 똑같이 생겼고 말도 또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근데 어디가 뿌리고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냐라는 걸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한달 안에 이거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이걸 이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 조정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 한 명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에게. 원래 이 아버지는 나이가 고려장에 처해져 있는 나이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몰래,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몰래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야, 그거 정말 쉬운 얘기다. 정말 쉬운 문제다. 첫 번째, 나무 조각의 위아래는 어떻게 맞추냐면, 소금물에, 소금을 충분히 담근 소금물에 띄워봐라. 그러면
소금물에 가라앉히는 쪽이 뿌리 쪽이다. 또두 번째, 말은 한 3일 정도, 두 말을 3일 정도 굶겨봐라. 굶겨본 다음에 말 먹이를 줘라. 그러면 허겁지겁 먹는 놈이 있고 그거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말이 있을 거다. 물끄러미 쳐다보는 말이 어미다. 이 얘기를 가서 이제 왕한테 올렸고 그 답을 명나라 사신한테 얘기해 주니까 명나라 사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어떻게 맞췄냐, 정말 대단한 지혜다, 어떻게 맞췄냐 하면서 놀라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왕이 이제 하국관리한테 물어봤겠죠. 아 사실은 저희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고려장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야 이런 지혜는 누인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절대 이 고려장이란 것은 이건 악법이구나.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고려장이 폐지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놀라운 지혜죠. 예. 저희 항상 지혜를 얘기하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지금 이해해서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죠. 예. 겉으로 보기에 나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뭘 본 거죠? 근본을 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죠. 아, 뿌리 쪽이 똑같이 생기도 밀도가 높다. 먼저 자랐으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말도 생긴 건 똑같지만 마음은 틀리다. 어미의 마음과 새끼의 마음은 틀리다. 그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아, 이런 실험을 해보면 그 마음을 통해서 이게 어미고 이게 새끼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이지 않은 우리가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예,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지혜롭죠. 네, 지혜롭습니다. 이런 지혜를 찾고 이 지혜를 터득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